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은 오늘 23포인트 올라오면서 어제 떨어진 거를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다시 코스피 지수는 3,263포인트를 갔고요. 코스닥은 역시 1,000포인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은 지금 뭐, 그죠? 오늘 외국인이 매수 가다먹어 어제 7천억 팔았었는데요. 개인이 코스닥을 사면서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은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메타와 그다음에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가 벌써부터 제법 했고요. 정부에서도 이미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꾸준히 상승했었습니다. 그죠? 꾸준히 상승하고 또 그런다. 오늘 갑자기 더 강력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뭐죠? 메타버스에서 제공 소비되는 콘텐츠 업체와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현재 연결해두는 VR과 AR의 기기 관련 기술 업체가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거죠. 가상 세계니까 이것이 이제 수혜 영역으로 보는 것은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갈 거냐? 가상 현실에서 그래서 마치 메타가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을 이게 원래는 이제 게임 산업에서 시작된 것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가면서 이것이 관련 업체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앞으로의 기대감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보고 매수를 저도 이제 저희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순도 상당히 좀 좋아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이그 메타버스에서 부캐놀이 Z세대가 열광한다 이래서 특히나 이게 더 재밌었던 가상현실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는 뭐 제페토라는 것이 또 Z세대에 또 알려져 있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네이버에 메타버스 이 아니야. 저기 제페토가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이게 이제 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더큰어뭐 아바타도 만들어지고 사관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장이 이제 누구냐 하면 자이언트 스텝이 그죠? 상장을 하면서 신규 상장이 한번 따상을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반등하다가 다시 눌렀다가 나가는 모습 오늘은 좀 강하게 13%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점 깨지 않으면 가봐도 좋다 이랬던 건데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이제 그 뭐죠? 코로나19가 촉발된 비대면이 소통 환경 조성으로다가 이제 이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하드웨어 기기의 발전. 이런 것들이 또 초고속 이동통신의 5G 도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래서 지금은 뭐 이것이, 이제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오늘 한번 보면은, 하나하나씩 보면은, 그죠? 이것이 그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와 콘텐츠, 그 다음에 전시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CG, 그 다음에 VFX 기술이 결합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선익 시스템
물론 이제 자이언트 스텝 나오기 전입니다. 예, 선익 시스템이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는데 엽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상당히 많이 갔죠. 시금 대충 시금 예. 300%가 나갔는데요. 선익 시스템은 메타버스 접속한 증강 현실과 그다음에 가상 현실의 그 유기 발광 OLED 제조 장비는 업체가 이 선익 시스템인데요. 어쨌든 잘 지금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레이저 기기 광 부품의 정밀 패키징 기술, 디지털 광 링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제 또 누구냐 하면 바로 옵티스입니다. 오늘은 상한가를 나갔습니다. 저희도 이걸 매수해서 지금 꾸준히 가고 있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156%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위지욱 스튜디오.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개선돼서는 것 같은데 위지욱 스튜디오도 꾸준히 갔죠. 예, 얘도 지금 얘도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다가 예.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간 종목인데 뭐 아직 이 이제 몇개 기업들이 그다음에 영상 기술 아직은 실적은 얘는 부진합니다. 올해 뭐 예상은 뭐 165억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위직 스튜디오도 그다음에 주가는 오늘 예, 그렇게 얘는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 옵티시스는 꾸준히 기업의 이익을 내고 있던 기업, 통신주로다가 꾸준히 내고 있던 기업인데요. 2020년대에는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그죠? 점점 이게 광링크 상용화, 반도체 레이저 기술이고 영상 신호용 이거 광링크 기술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영업이익으로도 꾸준히 냈던 기업이 이제 선익 시스템인데요. OLED 디스플레이 만들고 여기가 그러면서 지금도 있지. 어쨌든 얘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렇게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역시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영업이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얘도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 지원도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그래서 정부 지원까지도 이 메타버스에 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그 확장 가상을 지원하는 수혜주로다가 그래서 본 것이 위지욱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로다가 예, 관련주로다가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요. 지난 언젠가요? 지난 그 5월 달이죠. 5월 말에 벌써 6월이 지났으니까 5월 말에 정부에서 5월 17일 확장 가상 세계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가겠다. 이런 것이 발표되면서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관련의 그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포럼, 그다음에 자문 그룹 또 프로젝트 그룹 이렇게 기업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등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메타버스는 여러 기업과 공간이 아닌 공존하며 만드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가짐으로써 구심점을 만들어 주고요.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 메타버스가 적극적인 정부 지원에 따라서 아마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태계 구축도 되고 콘텐츠 고도화,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강화해서 이것이 정부에서 말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가요. 아마 좀더 지원이 가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요. 물론 우린 선행으로 매수해서 수익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메타라는 그 가상 세계고요. 가상이라는 말이고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세계, 그죠? 현실 세계니까 가상 세계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상세계에서 정부가 생태계 육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위지육 스튜디오라든지, 위지육 스튜디오는 뭐 컴퓨터 그래픽 영상 처리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은 또 영상 시각 효과 전문 기업으로다가 콘텐츠 제작하는 이런 장비, 물론 장비도 제작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는 자이언트 스텝 이하, 그 다음에 광통신, 옵티시스, 위지욱 스튜디오, 이렇게 선익 시스템 이렇게 대장인데, 오늘 또 하나가 이제 뭐 얘가 그래서 강하게 나간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선익 시스템의 적인가요? 누구냐면 잠깐만 볼게요. 빨리빨리 안 나오냐? 동아 엘텍이라고. 동아 엘텍은 원래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응용 시장의 확대와 메타버스 시대 도래의 수혜를 기대한다는 증권사 분석이 되면서 또 얘뿐만 아니라 이제 또 누구죠? 코세스까지 동아일텍, 그죠? 동아일텍이 오늘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세스, 코세스도 이렇게 상한가를 치게 되는데요. 어쨌든 얘네들이 이그 동아엘텍의 자회사가, 동아엘텍의 보시면 자회사가 아마 손익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안 나와 있나? 그래서 이 동아일텍은 지금은 뭐 그렇게 반도체 LCD 검사 장비, 그죠? 근데 실적은 그렇게 뛰어나질 못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여기 보면 종속기업으로 OLED 장비를 개발해 판매하는 선익 시스템과 금융 사업용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 OLED를 개발해 판매하는 선익 시스템이 OLED 기업이라서, 이게 그 동아엘텍의 자회사 때문에 같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나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선익 시스템, 요거 이제 모회사가 동아엘텍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코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통신인 옵티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처리하는 또 누구죠? 예, 위지욱 스튜디오. 이 정도가 아마 메타버스 관련주로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들고 갈 것이냐,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기업이 영업이익을 그래도 잘 내는 기업을, 자이언트 스텝이 뭐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 선익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그 옵티시스를 이제 주로 샀는데요.
어쨌든 뭐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 실제로 수익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옵티스 메타버스는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부 정책에 순응해서 그래도 이 기업으로 인해서 자본 잠식만 안 간다면 그걸 한번 여러분이 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본금은 지금 45억이죠. 예, 그렇지만 자기 자본 890억이라서 이 기업이 당장 뭐 무너지고 그 자본 잠식 될 기업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이왕이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AR과 VR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서 봤으니까요.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투자에 관심 갖고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석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메타버스 관련주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제가 무료방송 두 개가 있어서 무료방송을 진행하느라 아마 유튜브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오전은 그 유튜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동시에 송출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내 재산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잃으면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돈을 아무렇게나 투자하지 않고 정말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투자해서 가야 여러분이 영원히 자기 종잣돈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확실한 투자 원칙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저는 콘텐츠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